듣고 계세요. 네, 비행기 타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14일 동안 뭐 밀접하게 접한 사람이 없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셀프로 이제 인증하는 그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네요, 종이를. 그래서 게이트에서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요거 쓰고 게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잘 도착했습니다. 그죠? 나폴리로 가봅시다. 프랑크푸르트, 로마, 피오미치노, 나폴리, 카타니아. 비행기 타러 갑니다. 여보 어때요? 좋아요. 얼른 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고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걸어가서 알리버스 타고 그 시내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가시죠. 나폴리 공항의 모습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알리버스. 기사분에게 사면 됩니다. 1인당 5유로씩 총 10유로 지불했습니다. 나폴리 중앙역입니다. 저희가 정한 숙소는 지금 아내가 걸어가고 있는 정면에 스타 호텔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갈게요. 원래 체크인 시간이 아닌데 저희가 지금 현지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그냥 짐이나 맡길 겸 왔는데 다행히도 빈방이 있어가지고 바로 체크인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저희 5박 일정 중에는 가장 저렴한 숙소인데 가장 위치도 좋고 컨디션도 가장 좋습니다. 역시 나폴리가 숙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침대도 괜찮고, 그죠? 네, 좋아요. 이 정도 공간이면 만족합니다.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위치도 바로 앞이고. 저희 핸드폰 충전 좀 하다가 이제 딱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루를 또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너무 행복해요. 전통 간식. 와, 아빠 치킨 먹어야겠어. 네. 늦은 아침 카푸치노 잘 먹겠습니다. 햇빛이 조금 뜨겁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둘러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건물이 많이 낡았네요. 그래도 낮에 돌아다니면 뭐 크게 막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심하겠습니다. 대성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와, 이거 곳곳에 낙서랑 분위기 장난 아니네요. 그죠? 진짜 신기하다. 바구니로 올려서 물건을 봤습니다. 자, 이제 대성당 앞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전부 열심히 들어가 나가지. 내려가면은 그 나폴리에서 유명한 투어가 있는데 기본 2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생략하고 기념품 거리 쪽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하면 피자죠? 와우, 피자 굽는 거 나름 느낌 있습니다. 화덕에 막 불도 나고. 와우. 마가네 틱이 다 일일로네요. 피자 모양도 있고. 종류별로 다 예뻐가지고 네. 고르기 참 힘드네요. 네. 근데 마음에 듭니다 이거, 그죠? 네. 하나 1유로? 네. 어, 와, 피자 시계네요. 와, 특이하다. 어, 저런 거 기념품으로 좀 좋은데? 느낌 있네요. 나폴리 오시면 이 거리를 꼭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폴리한테 2유로짜리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나폴리 대표 간식 중에 하나 스폴리한테 저거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2유로예요. 2유로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귀여워요. 귀엽죠? 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한번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네. 바삭바삭거리네요. 응. 꼬꼬 씹어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저 원래 옛날에 앙금빵 있죠, 앙금빵.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속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맛있어. 저희는 지금 스파카 나폴리를 걷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약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전부 다 걸으셔도 좋고 아니면 일부분만 걸으셔도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구경거리가 많아서 그냥 걸어도 기분 좋은 거리네요. 영상으로 많이 담아가겠습니다. 스트리트푸드입니까? 한번 맛볼까요? 먹어보려고 했는데 문을 닫아놨네요. 스파카 나폴리 곳곳에 먹을 게 넘쳐나네요. 식실 앞인데 통을 재활용해가지고 화분처럼 만들어놨네요.
Prego, signori, una bella pizza? Iconeo, Serami.내장을 파네요. 뜨리빠가 내장인데 뜨리페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지나쳐서 엘모섬 쪽으로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유로. 8유로짜리 오징어 튀김입니다. 레몬을 잡아서 그리고 먹어볼까요? 바로 튀김 와서 맛있네. 봉골레 스파게티 어여 드세요. 맛이 어때요 여보? 맛있어요? 음료가 저기는 50센트네요. 맥주가 1유로. 대박입니다. 물가. 자, 지금 막 식사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금세 꽉 찼네요. 그죠? 어떠세요 느낌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얼마 나왔죠? 해산물을 그냥 바로 요리해주니까 엄청 맛있네요. 21.5유로요 그 봉골레 스파게티 하나, 오징어 튀김, 그리고 맥주랑 콜라. 그거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죠? 1인당 한, 맛있어요. 한 10유로, 11유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엘모성으로 가볼까요? 네. 엘모성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치오네 디 몬테산토가 되겠네요. 쪽으로 갑니다. 포니콜라리 타도록 할게요. 엘모성으로 올라가는 포니콜라레가 되겠습니다. 나폴리의 교통권은 24시간권이 아니라 당일 자정까지만 유효한 티켓입니다. 참고하세요. 푸니콜라리를 타고 저희는 이제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은 카스텔 산 엘모가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방향 표지판. 자, 이 방향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엘모성 티켓 가격은 2.5유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망 보러 가볼게요. 이제 슬슬 전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멀리 베스비오 잘 보이네요. 저희는 엘모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진짜 멋있다. 오늘 날씨도 좋네요. 와, 오늘 풍경이 진짜 멋있습니다. 인터넷만 좀 잘 터지면 라이브 때 빵빵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그죠? 네. 스파크 나폴리 직선길도 보입니다, 이렇게. 베수비오 산도 보이고 항구도 잘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내일 가야 될 카프리도 저 멀리 보이네요.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니콜라를 타고 내려가면은 비아 톨레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포니콜라레 첸트랄레 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출발 포니콜라레 열렸습니다. 자, 이것 타고 비아 톨레도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포니콜라레 첸트랄레 저희가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거리고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메인 광장 쪽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감보리누스 커피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되죠. 봐봐. 카펠라 산세베로. 저기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카프리, 프로치타, 마리나라, 나폴리, 소렌토, 디아볼라. 지금 우리 와이프 뒤로 보이는 여기 바로 뒤에가 다 미켈레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꽝 대신 닭이라고 바로 옆에 너무 멀리 가기는 힘들고 여기 피자 튀김이 있길래 요거를 먼저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여보가 시킨 게 레솔레, 그죠? 네. 태양. 한번 먹어볼까요? 네. 여보 것도 튀김인데? 그렇지. 열어보세요. 오. 열어요? 네. 오, 신기하다. 와, 속에 이렇게 채워져 있네요. 아, 토마토랑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데요? 꼭꼭 씹어 먹어봅시다. 이제 처음 먹어봐요. 여기도 평이 괜찮아서 한번 천천히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만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제가요? 맛일지. 네.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를? 치즈가 쭉쭉 늘어나네요. 맛있어요? 피자 껍질까지 한번. 맛있네요. 그래요? 좀 약간 신기하네요. 이게 하나에 5유로? 그죠? 이거 6유로요. 6유로였어요? 응. 먹을만한데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웬만하면 혼자서 하나 다 먹기 힘들 거예요. 5유로짜리를. 그래서 적절히 배고프실 때 한번 도전해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콜라를 부르는 맛이네요. 콜라 2개짜리거든요, 그죠? 밥 먹고 그 내일 카프리 들어갈 티켓 사러 항구에 가는 중입니다. 저기 카프리 가는 배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티켓을 사야 되는데 문 닫혔네요. 덜 충격.
지금이 8시 30분인데 티켓 판매소가 모두 문을 닫았네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저쪽 아래쪽 길이 그 저희가 새벽 산책으로 깜짝 라이브를 해드렸던 장소가 되겠고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괜찮았죠? 네. 그리고 이쪽은 한번 볼까요? 천천히. 저희가 어제 여기서부터 라이브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영상으로 오늘 찍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는 예전에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사는 궁전이 있어야겠죠? 왕궁입니다. 왕궁. 지금은 박물관 형태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요 길에 저기 끝에 감보리누스 카페라고 나폴리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 아침 7시부터 오픈하는데 이제 6시 50분이거든요. 저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네. 네, 저기가 그 엘모성. 엘모성. 네, 어저께 올라갔었던 엘모성이 되겠습니다. 나폴리 오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은 전망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엘모성을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포니쿨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포니쿨라를. 그리고 여기는 메인 광장인데 뭐 무대 같은 거 준비하는 거, 행사 준비. 이게 없을 때는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나폴리에 오시면 여기가 핵심 구역이라고 볼 수 있죠. 관광객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핵심 구역.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까요? 저쪽으로 가면은 뭐 산카렐로 극장이라든지 비아 톨레도라고 나폴리의 명동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문을 열락말락하는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친절하시네요. 저희는 여기에 서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보리누스 카페. 프란체스코 교황이 또 다녀가신 카페가 되겠습니다. 갓 나온 빵이라 그런지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죠? 맛있고. 빵은 1.5유로입니다. 역시 카페는 문 열었을 때 먹는 따뜻한 빵이 최고입니다. 커피도 준비 중이고요. 빵이 부드럽고 진짜 맛있네요. 여보 맛있죠? 제가 먹어본 고르네또 중에 최고. 스트라파차또 먹어보겠습니다. 요런 비주얼이에요. 자, 감보리누스 카페 오픈하자마자 바로 드셨습니다. 어떠세요, 맛이? 고객님? 제가 여기에 몇 번 와봤거든요. 스트라파차또만 먹어봤는데, 카푸치노도 처음 먹어봤고, 꼬르네또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꼬르네또 진짜 대박. 그죠? 와, 진짜 대박. 역시 그 어느 카페든 아침에 갓 나온 빵이 아니,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한 거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크림도 너무 맛있고. 스트라파차또는 말할 것도 없이 맛있고, 네네. 카푸치노도 맛있고, 저 안에 분위기도 너무 멋있고, 네네. 여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여기 바깥에 테이블에서 먹는 가격과 물론 저기 안에서 서서 먹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고려하셔가지고 저희는 서서 먹었는데 합쳐서 6.5유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빵 두 개랑 카푸치노 하나, 그 카페 스트라파차또 하나 이렇게 해서 6.5유로.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8,500원 요 정도니까. 감안하시고 새벽 산책 이후에 와서 오픈하자마자 드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진짜? 권장합니다. 저희가 먹었던 스폴리아텔레 나중에 바바도 먹어보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 젤라또 가게 체인점인데 맛있어요. 1 젤라또 그죠? 젤라또도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슝. 정말 멋있네요. 최첨단 기술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슝. 무빙워크.
360도로 한번.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죠? 가이드님 만능이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제가 360도로 돌아다니면서 최신 기술 가운데로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위로 슝. 우와. 슝. 바닥에 무늬도 멋있죠? 카스텔 누오보. 성 뒤에가 우리 항구기 때문에 가서 카프리 가는 배 티켓 사고 그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스텔 누오보. 여기서 카프리 들어가는 배를 타야 되니까 티켓을 먼저 사겠습니다. 여기서 티켓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긴가요? 카페입니다. 산책 이후에 카페 들렸다가 영상 찍고 티켓 미리 사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유로네요 카프리 가는 배. 여기서 샀습니다. SNAV 한 번 탈 수 있는 티켓은 1.1유로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구입했을 때 원데이 티켓이 4.5유로였기 때문에 만약 그날 대중교통을 4번 이상 탈 계획이라면 원데이 티켓, 아니라면 그냥 단일권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1.1. 이제 1일차 일정은 마무리하고 여기 피아차 가리발디에서 메트로 타고 무니치피오 그 시청역에서 내려서 몰로 베베렐로 항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 카프리행 선박을 타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긴 한데 자리가 없네요. 빌레테리아 있네요. 선착장에 내리면 바로 옆에 티켓 부스가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배를 타고 아말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박회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시간대 잘 맞춰서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푸니콜라레가 각각 표를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창구인데 왼쪽은 푸니콜라레 티켓 사는 곳이고 오른쪽은 버스 티켓 사는 곳입니다. 저희가 오늘 몬테솔라로 갈 때에는 버스 타고 갈 거고 이 카프리 마을 둘러볼 때는 푸니콜라레를 타야 되기 때문에 각각 티켓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지금 줄을 서고 있고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 숙소에 짐 맡겨두고 또 부지런히 둘러보도록 할게요. 티켓을 샀습니다. 일단은 하루권이 6유로씩이고요. 버스와 푸니콜라레는 별개라고 하네요. 푸니콜라레는 2유로고 한 번 타는 게 버스는 그 저희가 오늘 자정까지 쓸 수 있는 거 6유로 구입했습니다. 일단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타고 나가야겠네요. 11시 15분 타고 왔던 SNAV를 타고 아말피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택시도 귀엽고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자주 색깔 위치 짱이죠? 우와, 대박이다. 저기도 해변이고 여기 바로 밑에가 또 해변이고 물도 깨끗합니다. 물 진짜 깨끗한데요? 자, 지금 가운데 이쪽 방향이 선착장이고요. 이거는 푸른 동굴 가실 분들 뭐 배에 따로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티켓 가격은 저희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앞에 호객행위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푸니콜라레 카프리 메인 거리로 가는 푸니콜라레 타는 위치고요.
저희는 오전에는 이쪽 편으로 와가지고 여기 바로 밑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가 아까 선박 티켓 샀던 곳이죠. 선박 티켓 그리고 푸니콜라레 그리고 저기 버스 티켓 사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가 버스 정류장이고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아나카프리 쪽으로 먼저 간 다음에 나중에 여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숙소 위치가 바로 여기니까 위치가 일단 좋고요. 친절하네요. 네. 여기 밑에 바로 해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후에 좀 더운 시간대에 여기 해수욕하러 잠깐 내려오겠습니다. 체크인하고 가시죠.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자, 여기 버스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탈 거는 요겁니다. 카프리에서 아나카프리 가는 거 자주 있죠? 15분에 한 대씩 있으니까 여기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른쪽에 앉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이거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카프리의 흔한 택시입니다. 햇살이 안 뜨거우면 오픈카처럼 달릴 수 있죠. 8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등대 아나카프리 8호에 왔습니다. 산책로처럼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선베드가 엄청 많네요. 파랗게 저기는 아이들이 놀고 있고요. 어우, 엄청 시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내가 열심히 사진 찍고 있어요. 주변의 풍경이 이렇습니다. 버스는 20분 한 대씩 있고요. 편도 요금은 2유로가 되겠네요. 버스 티켓은 기사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햄버거, 치즈버거였나요? 아내는 카프레제. 토마토와 치즈가 들어간 거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등대가 보이고요. 여기 12시 40분 거 타고 빠져나갈게요. 아나카프리에서 바로 오는 게 2유로입니다. 오페턴이 살아있네요. 와, 여보 저 꾸며놓은 거 보세요. 멋있죠? 1인 리프트 세초비아 타는 곳에 왔습니다. 9시 반부터 17시까지 그리고 이제 12유로가 되겠습니다. 한 약 13분 정도 탈 예정이고 589m라고 하네요. 이렇게 타고 가는 겁니다.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세조비아 1인 리프트.
밑에서 높이는 한 5m? 4m, 5m 정도 돼 보이네요. 고양이가 자고 있어요. 몬테솔라로에서 보는 뷰. 이쪽 뷰도 멋있어요. 이건 너무 예쁘다. 와, 저런데 뷰 봐봐. 몬테솔라로에서 보는 뷰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프리 메인 마을이고요. 여기는 아나카프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 멀리까지 잘 보이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답죠? 몬테솔라로. 589m네. 저는 지금 몬테솔라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여기 약 600m 가까이 되는 높이인데 햇빛이 바로 확 내려지네요. 근데 여기가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 요 딱 한 걸음 차인데 여기는 바람이 안 불고 여기는 바람이 불고. 가까이 보실까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바다 색깔 엄청 파랗습니다. 바람도 잘 불고 자연 천연 에어컨 바람 어때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쪽 풍경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네요. 그죠? 네. 진짜 너무 깨끗하다. 파리가 아닌데 재부팅 하니까 포즈로 바뀌었어요. 아, 여기 있다. 마리나 그란데. 그죠? 예. 여기서 버스를 탈 준비를 하겠습니다.
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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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프리의 숙소에 왔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나 이렇게 뷰 있는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는데 제일 싼 걸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숙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카프리 바다가 보이는 뷰입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서 한번 물에 몸 담가야죠, 그죠? 저희가 선착장이고 위치도 좋고 친절하시고. 주방님 이번에 숙소 선택 완전 퍼펙트하네요. 퍼펙트야. 네. 물개 박수네. 물개 박수. 아이고 오늘 날씨 좋습니다. 내부는 깔끔해요. 요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침대가 있고 화장실은 이렇게. 화장실도 진짜 깨끗해. 요 정도면 뭐 어떻게 내부에 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귀엽지. 타일 봐봐. 타일이래. 이 정도면 탁 뷰 있고. 너무 좋아요. 좋은 거 같네요. 바다 뷰. 자, 이제 해수욕 하러 갑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좋네요. 숙소 바람 위치라 뭐 부담도 없습니다. 최고 숙소예요. 가시죠. 저기 건너편에 가서 이 카프리 바다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저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깨끗하네요. 바람 시원하네요. 포니콜라레를 타러 들어갑니다. 포니콜라레 한번 타는 거 2유로입니다. 포니콜라레를 타고 올라오면 보이는 풍경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멀리까지 잘 보이네요. 여기가 최고고요. 저희가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자, 저희는 방금 밑에서 포니콜라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1인당 2유로씩이고요. 만약에 짐을 들고 오시다면 짐도 한 개당 2유로입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오시면 저쪽편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가 정식 명칭으로 카프리고요. 항구 쪽을 마리나 그란데라고 부릅니다. 지명이 조금 혼돈이 있기 때문에 마리나 그란데 카프리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30분 정도 됐는데 여기 야경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카프리? 네. 동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총총총총. 자, 카프리 명품 거리용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너무 명품 명품이네요. 네. 다들 럭셔리하게, 그죠? 아름답긴 아름답다. 네, 중간중간에 나무도 심어놓고 다 부의 상징이죠, 그죠? 저쪽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리 시계. 카프리 와치. 구찌, 몽클레어, 루이비통 앞에 있네요. 제냐. 베르사체도 있고. 카프리에서 사진 찍는 방법.
가게와 가게 사이에 꾸며진 아치 형태의 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와, 소품이 장난 아니네요. 컵도 엄청 깔끔해 보이고. 카프리의 흔한 골목길. 명품 매장 거리를 지나서 그냥 아무 골목길이나 접어들면 이렇게 꽃으로 장식된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멋있네요. 얘네 호랑이 같이 생겼다. 젤라또 먹으려고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버스터가 이제 내려갑시다. 지금 우리 맞은편은 그 나폴리 쪽이고요. 여기는 베수비오 화산, 폼페이를 묻히게 만들었던. 그리고 여기서 일출이 지금 보이네요. 숙소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바로 밑이 카프리 항구고요. 마리나 그란데. 아침 식사하러 왔습니다. 가볍게 먹고 또 움직여 볼게요, 여러분. 카푸치노, 요거트, 수박, 빵도 있고. 와, 풍족하네요, 완전. 자, 카프리에서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선크림을 좀 발랐어요. 하루 종일 무척 타버린 것 같아요. 저기 보면 큰 배는 차 실을 수 있는 거 보이죠? 네. 차가 들어가네 지금? 저 배 말고 다른 거 어제 탔던 거 그 배를 타고 이따가 아말피로 갈 예정입니다. 오전에 아침 식사 잘했고요. 너무 친절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풍족하고 뷰도 네. 멋지고 네. 여기는 강력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여기 바로 밑에 푸니콜라를 타고 어제 오후에 그 카프리 마을을 둘러보긴 했지만 한 번 더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올라오셔도 되는데 프리콜라를 추천합니다. 이유로 잘 그죠? 네. 자, 떠나기 전에 정원 한번 간단히 보고 가죠. 입구입니다. 자르디니 아구스토. 카프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료 공원입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앞에 정원도 이쁘고 여기 길 따라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어요. 이 전망대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풍경이 아주 멋지죠. 사이즈도 아담하고 예쁘네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와우. 자, 저희는 지금 아우구스토 정원에 올라왔습니다. 밑에 뷰 한번 보실까요? 엄청 파랗네요. 바다 빛깔이. 풍경. 아우구스토 정원입니다. 어제
나폴리를 다 갔다가 오늘 카프리 왔잖아요. 네. 근데 너무 분위기가 정말 다른데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리 나폴리대로.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남부만 여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절에 이탈리아 남부만 여행해도 그 각자 도시마다 너무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번 여행 좀 색다른 느낌이에요. 다음 달엔 또 북부의 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탈리아 진짜 매력 넘치는 나라예요. 날씨 좋을 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 뷰도 보이고요. 여기 밑에 꽃들도 있어요. 무료 입장이니까 꼭 한번 오셔서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원이 엄청 예쁩니다. 꽃들도 아기자기하니. 로즈마리, 로즈마리, 오리가노, 오리가노, 사르비아, 바실리코 다 있다. 맞지? 멘타도 있고, 리피도 있고. 여기 심어놓은 것들. 무료 공원입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1681 가르투시아. 향수로 유명한 가게죠. 여기 정말 예쁘네요. 여기 꽃들도 엄청 장식되어 있고, 여길로 걸어왔었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적혀있는 정보도 요청하시면 그냥 주십니다. 이런 스토리를 알고 또 보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향수 가게 한번 둘러보고 왔어요. 느낌은 어때요? 너무 비싸네요. 향이 진짜 좋긴 한데 너무 비싸네요. 가격대가 좀 생각보다 세서 10만원이에요. 본저르노. 이렇게 마타만 봤어요. 네. 이건 집에 갖고 가. 이게 기념품이네요. 네. 기념품. 가시죠. 레몬 슬러시 3.5유로인데 맛이 엄청 상큼하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친절하시고. 여기 아우구스토 정원 가는 길이고 향수 가게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꽃길 되게 예뻐요. 조용하고 평평하고 좋네요. 네, 이제 선착장으로 가볼까요? 카프리 인포메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공식 지도입니다. 여기 바로 올라오자마자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요. 요거 탑 밑에 꼭 한번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가 굉장히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 짐 보관소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 있고, 저희는 푸니콜라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저희는 아말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박하는 동안 잘 둘러봤습니다. 네. 여기 그 카프리를 한 바퀴 도는 투어가 19유로네요. 저거는 못 해봤지만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아말피로 가는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선박은 20유로. 그리고 짐 한 개에 2유로. 이 배는 카프리를 출발해서 포지타노 들렀다가 아말피로 가는 배가 되겠습니다. 살금살금 떠납니다. 카프리 안녕. 누나 또 올게. 정말 오랜만에 포지타노 보네요. 포지타노 그 다른 해변에 가는 길은 여기 사이길입니다. 사람들 넘어가고 있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해변이 하나 더 있어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포지타노입니다. 이 배가 잠깐 멈췄다가
아말피로 갈 예정입니다. 수도 없이 와본 포지타노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그러니까 베네치아로 이사한 지 거의 한 3년 만인가요, 그러면? 잘 있습니다, 포지타노.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작년 여름에 오고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내일 또 한번 둘러봅시다. 일단 오늘은 아말피와 라벨로 쪽으로 가볼게요. 바람 시원하죠? 숙소 체크인하고 간단히 점심 먹겠습니다. Con le alici, con la stracciatella e pomodori secchi, uno prosciutto, mozzarella e pomodoro e rucola. Grazie. Allora, un bicchiere di vino e una Coca-Cola. Zero o normale? Buon normale, grazie. 이거 토마토 들어간 거 한번 먹어볼게요. 간단히 했습니다, 그죠? 네, 너무 좋아요. 작은 가게지만 맛있는 신선한 네. 보다는 나은 물가네요. 파니니 하나씩 먹었습니다. 네. 저는 저녁도 저걸로 먹을 거예요. 네. 튀김 가게는 여기인데 문 닫았네요. 주말에만 한다고 하니까 금, 토, 일, 그죠? 네.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시죠. 가시죠. 아말피 골목길 산책. 화려하구만요. 라벨로 스칼라 적혀있는 시타버스가 라벨로 올라가는 버스입니다. 티켓은 저 기사분이 파는 게 아니라 여기 1.3유로인데 여기 바로 앞에 타바퀴가 있어요. 여기서 티켓을 구매하고 올라갔다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총 4장 2장 2장에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쓰겠습니다. 라벨로 올라가는 버스 시타버스인데 에어컨 빵빵합니다. 멋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버스 스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스 스탑. 저희는 안으로 가볼게요. 해마다 라벨로 음악 축제가 열리는 빌라 루폴로에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라 루폴로 매표소입니다. 짠, 입장했습니다. 이렇게 맞은편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제가 잘 보이나요? 새소리 완전 좋네요. 여기 자판기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한번 내려다 보세요. 진짜 멋있네. 네. 멋있는데? 그죠. 이렇게 쫙. 자, 이런 풍경입니다.
빌라 루폴로의 메인 풍경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왜 사람은 높은 곳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전망이 진짜 막 수평선도 보이고 새소리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죠. 파랗습니다. 오늘 햇살이 워낙 좋아가지고 보수 작업 전과 후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벨로의 메인 광장입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골목길 가다가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골목골목이 굉장히 예쁩니다. 침브론의 별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가갑니다. 빌라 침브론에. 오늘 여기 몇 번 와봤어요. 네. 다가갑니다. 메인 광장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침브론의 별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시죠. 7유로 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침브론의 별장에 입장이 있습니다. 네, 360도 쭉 루폴로보다는 1유로 더 비싸지만 나름의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는데 저곳으로 가서 영상으로 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빠르네. 여기 바가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음료 한잔 할 수 있고. 오랜만에 와보죠 여보. 네. 자, 어때요 느낌이? 뭐 좋죠 그죠?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고 라벨로의 그 양대 산맥이죠. 루폴로 별장과 침브론의 별장이 있는데 침브론의 별장의 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꼭 한번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도 엄청 잘 보이고 그죠? 저 멀리 살레르노도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아름답다고요. 360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천천히. 저는 이사모 씨하고 평생 같이 살 거예요.
가끔 얄밉기는 하지만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맛있는 것들 그 저를 호강시켜줄 것만 같으네요. 가끔 싸워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보는 아무튼 제 가쁜 고백이에요. 아, 그래요? 네. 평생 우리 함께 살아요. 그럽시다. 네. 오늘 라벨로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셔야죠. 좋네요. 네. 질문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둘 중에 어디가 나왔나? 시간이 없으면 둘 중에 한 군데를 봐야 된다면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근데 제 생각은 사실 뷰만 놓고 보면 여기 춘부러네가 훨씬 낫긴 합니다. 하지만 이 라벨로가 그 음악의 도시 또 이렇게 페스티벌 음악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열리는 장소는 빌라 루폴로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루폴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 촬영이나 아니면 이런 그 전경을 보신다면은 빌라 침브로네가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디테일한 소품이죠.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이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네요, 정말. 네.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가 직선길이 끝이에요. 네. 침브로네는. 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그늘진 데도 많고 만약에 날이 많이 덥다, 좀 쉬어갈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챔브로네까지 오셔가지고 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10분 차인데 걷는 양이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그늘이라서 시원하네요. 네, 그늘이라서 쫙 이렇게 나무가 펼쳐져 있으니까 시원해서 좋네요. 네. 결론은 둘 다 괜찮습니다. 네. 둘 다 괜찮고 네. 시간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메인 광장 앞에 루폴로 별장이 있으니까 네. 그걸 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충분히 둘러봤으니까 이제 다시 아말피로 가볼까요? 네. 꼬모네디 아말피. 짓더리마저도 예술작품이네요, 완전. 어제 탔던 라벨로 올라가는 버스네요. 한낮에 그렇게 뜨거운데 아침에 이렇게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역시 새벽 산책은 진리인 것 같아요. 레몬 사이즈 보이시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어이구 크다 레몬. 테이블마저 고급스럽네요. 예쁩니다. 산책하니까 좋지요? 여기 언덕 위에 그 레몬 농장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도 있고 공사 중이네요. 이렇게 시간이 적혀 있네요. 근데 문은 닫혀 있어요. 지금 7시 반은 넘었는데 그죠? 아쉽지만 클로즈. 다음 기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생겼네. 태국에서 우표를 샀습니다. 엽서와 함께.
아말피 선착장입니다. 아말피 마을도 보이고 날씨도 굉장히 좋네요. 물이 엄청 깨끗한데 물고기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엄청 많죠. 물도 깨끗하고. 와, 내려봐. 네, 아말피 두오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참여해보지 못했지만 이 아말피에 오시면 레몬 투어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가까워지니까 가게들이 많이 오픈했네요. 지금 10시거든요? 네. 지금 오픈했습니다. 드디어. 네. 못 먹고 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오픈을 해서 저희가 먹고 가겠습니다. 5유로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참고하시고 한번 드셔보실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사람이 꽤 타있네요 오늘은. 7월 14일 10시 30분. 이거 2유로짜리는 이 집 때문에 2유로예요. 네. 간혹 질문하셨죠? 집값 추가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카프리에서 올 때도 2유로였고요. 여기도 2유로네요. 지금 저희는 아말피에서 포지타노 가족대를 탑니다. 9유로예요. 1인당 9유로. 아말피를 출발해서 현재 시각 11시 7분 포지타노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오늘 해변도 되게 멋있고 해가 쨍쨍하니까 바다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이사모 선생님 오래오래 사세요. 네. 자, 이제 숙소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레몬 샤베트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새록새록. 코보죠, 코보. 다 마음에 들어요, 이거. 왠지 깨끗한 것 같아요. 깔끔해 보이죠? 여기가 숙소입니다. 만다라. 약국도 있고 앞에 택시 정류장도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 순환버스 출발하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 타바키에서 표를 사면 되고요.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오랍니다. 자, 여기가 해변 내려가는 길, 그리고 이쪽이 오르막길 전망대 투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시간표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간, 방문하는 기간별로 시간표가 달라지니까 참고하세요. 이거는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기 현재 위치가 피아짜 데이 물리니가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보통 한 바퀴 도는 시간은 이렇게 치면은 대략 한 20분, 25분 정도. 버스 기사분께 사면 1.8유로. 여기 타바퀴에서 사면 1.3유로. 짐은 1.5유로가 되겠습니다. 1.3유로짜리 티켓을 사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려는 버스는 인테르노 포지타노라고, 여기 포지타노만 시내로 순환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거 타고 한 바퀴 돌 거고요. 저기 위에 전망대 한번 영상 찍으러 가볼게요.
그 포지타노 시내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내렸습니다. 시내 순환 버스로. 그 여기는 아말피 방향이죠.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저기 앞에 시타 버스 정류장도. 자, 보시다시피 이게 토레스포에서 출발해서 아말피로 가는 버스예요. 여기는 포지타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소렌토에서 타고 오시다 타면 한 바퀴 돌아서 이쪽 길로 내려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차 내려가죠. 가는 도중에 주차장을 만약에 못 쓰면 꽉 차면은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운전해 보시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고생을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 아시겠죠? 어쨌든 저희는 그 단체 투어 때 가는 전망대를 향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쨍쨍하니까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저희가 가려는 전망대, 첫 번째 전망대는 어디냐면 이쪽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줌 하면은 여기가 전망 포인트예요. 여기도 전망 멋있을 것 같네요. 꽃무네디 포지타노. 바람이 시원하죠, 그죠? 네. 배도 떠나는 모습 보이고. 저희가 방문하는 전망대고요. 여기 살길이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은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면 여기로 내려와요. 손가락 있는 여기 쪽으로 와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시내 순환 버스 정류장. 이 길을 따라 쭉 걸어 내려가면 해변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길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길이 보일 거고 아닌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만약에 이 지름길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가 있는 위치로 이렇게 능선을 따라 와야 되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위험해요. 예쁘고요. 아, 기가 막히네요. 다 와갑니다. 그러면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멋지죠? 예. 예. 전망대가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아, 참 오랜만이네요. 있네. 비토. 꼬메 스타이. 꼬메 스타이. 그또 베네. 따라단. 드디어 포지타노 전망대에 왔습니다.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날씨 좋죠? 네. 근데 진짜 멋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늘이랑 바다랑 경계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게 훅훅 내려오면은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아요? 잡힐 것 같네요. 기가 막히네요. 네. 과일가게 친구도 잘 있고, 아우, 아주 행복합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네요. 이렇게 한 바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도 아마 이 풍경 보시면 포지타노 기억이 많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걸어온 보람이 있네요. 저희는 여기서 잠깐 깜짝 라이브 한번 켜보고 그리고 나서 해변에 가서 좀 선베드도 한번 빌려보고 그렇게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지타노는 변한 게 없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추억이 방울방울합니다. 그죠? 많은 지름길이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저기 밑에서 만나겠습니다. 조심조심. 이쪽 길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저희 숙소 쪽으로 해변 쪽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내려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럼 가시죠. 우리 고객님 튼튼하시네요. 이렇게 주차장이 하나씩 나오는데 해변과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또 만석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 길도 참 많이 걸었는데 이렇게 투어 없이 아내와 단둘이 온 건 처음이죠, 그죠? 네. 즐겁네요. 안정합니다, 여러분. 아, 날씨 좋습니다, 여러분. 포지타노. 라테리아.
이제 다시 숙소로 가서 체크인하고 그리고 바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여러분 풍경. 짠. 크, 멋있습니다. 저희 숙소도 보입니다. 여기가 저희 숙소예요. 나무 앞에. 일단은 바깥의 뷰입니다. 어떠세요? 좋네요. 뷰도 있는 테라스도 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라도 있네요. 아 우리 이번에 숙소 너무 다 마음에 들어요. 저희 그 5박 일정에서는 가장 비싼 숙소입니다. 포지타론 숙소. 근데 공간도 널찍하고 친절하시네요. 아침 포함인데 내일 아침에 여기 올려다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욕실도 이런 상황입니다. 좋아요. 깔끔하네. 마그네틱 엄청 예쁩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식당 뷰 좋다. 저녁 식사하러 왔습니다. 포지타노 해변이 바라보이는 뷰. 오늘의 저녁 식사입니다. 해산물 튀김, 피자, 민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앉아서 먹는 게 총 24유로. 괜찮네요. 진짜 맛있다. 배가 저물어 갑니다. 하루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포지타노에서 숙박을 다 해보네요. 저도 처음이에요. 네, 제가 살면서 여기 포지타노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했는데 네. 진짜 너무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오는 과정이 어렵진 않죠. 네, 진짜 가깝네요. 산책하듯이 이렇게 쭉 오면은 해변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바람도 잘 불고 아, 좋네요 풍경도. 포지타노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바닥이 다 보입니다. 좀 이따 좀 더 어두워지면 또 다른 분위기겠지만 지금 자체로만 해도 괜찮죠? 네. 어때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사모 씨. 네. 평생 함께해요. 예. 카푸치노요. 슝. 포지타노 아침 식사 잘 먹겠습니다. 자 여기가 포지타노 스폰다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타버스를 비롯해서 마을버스도 멈추죠. 방향 또 이쪽 방향으로 가면 소렌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아말피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렌토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내가 서 있는 데는 아말피 방향이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타야 소렌토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 여기도 아까 그 어저께 저녁에 야경을 보았던 소렌토, 아니 그 포지타노 전망대 2가 되겠습니다. 멋지죠? 네. 저희는 10시 10분 거 타고 넘어갈게요. 에어컨 나오고 시원하고 좋죠.
무사히 소렌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치르쿰 베수비아나가 소렌토 종착역 이름입니다. 나폴리에서 소렌토로 오시면 여기가 종점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요, 저기 아말피 적혀 있는 게 여기 소렌토에서 출발해서 포지타노를 거쳐서 아말피까지 가는 시타버스 정류장입니다. 저희는 여기 바로 밑에 숙소를 구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좌회전하면은 그 소렌토 중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진짜 호텔 깔끔하네요. 그걸로 한번 열어보지 그래요. 열렸다. 네. 깔끔하네 호텔. 진짜 깔끔하네 진짜. 진짜 깔끔하다. 깔끔하네. 깔끔하고 좋으네요. 네, 가격도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네요. 창밖에는 뭐 딱히 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치가 진짜 좋다. 네, 위치가 아 뷰는 없네요. 저 위에서 이렇게. 그렇군요. 정원이고. 왜 정원 뷰가 있는데 왜요? 여기 물고기도 있네요. 소렌토에서 나폴리. 이건 나폴리에서 소렌토. 그리고 이거는 소렌토에서 포지타노 아멜피. 사철입니다. 소렌토에서 폼페이 가는 거 2.4 유로네요. 사철을 탔는데 의자가 더럽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내립니다. 폼페이 스카빙. 폼페이 도착했습니다. 옆에 사철 타고 왔는데 엄청 오랜만에 왔다. 폼페이 스카비 사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입구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갈게요. 익숙하지요? 입구에 드디어 왔네요. 저기 밑에 티켓 오피스에 가서 티켓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 휑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여기서 태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태울 수도 있는데 저기 앞에서 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에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막 떨려요. 그래요? 고대 이런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너무 좀 관광객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아 안타깝네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 빨리 들어와라 막 들어와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아, 한번 둘러봅시다. 실내 극장의 모습입니다. 짠. 저희는 여기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구와 출구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극장도 보이고 소극장 그리고 준비하는 공간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지금 제 뒤에 화살표 보이시나요? 네. 왼쪽이 녹색이 되어 있고 오른쪽이 파란색이 되어 있습니다. 폼페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코스 1과 코스 2로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모든 지역을 다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해진 경로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 코스와 파란 코스로 구분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더 이상 지도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지도 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도가 다 떨어지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저희는 요거와 상관없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것들 영상으로 클립을 담아서 여러분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2000년 전의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옆에 적혀있는 이런 숫자들은 그 발굴 이후에 좀 체계적으로 그 이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넘버링을 해놓은 거고요.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번지수가 새겨져 있던 건 아닙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길이 극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극장. 저희가 여기서부터 올라왔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단체 투어로 오신다면 저쪽 편에서 입장을 하게 되겠죠. 네. 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 저기가 그 폼페이 사찰역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저쪽 보여드릴게요. 그 여러분이 폼페이 하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저기서 찍히거든요. 이렇게. 이쪽 길로 가면은 그 여관 시설 같은 게 숙박 시설이 있죠. 순화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홍등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장소도 있어요. 이쪽 길로 가면 주막이 있고 이쪽 편 이쪽 길로 쭉 걸어서 한 15분 20분 가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포인트죠. 물론 가는 길에 별장들도 있고 그 음식하는 가게들도 있었고 그래서 폼페이 투어를 하게 되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게 되면 이쪽 파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손을 가리키고 있는 이쪽 방향. 네.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면 이 뒤에 것까지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기억자로 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순서와 상관없이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영상으로 담아가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돌 예정이냐면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꺾어서 다시 이 자리로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경기장 쪽까지 한번 둘러보고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줄을 쳐놨네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예전에 쉽게 얘기 드리면 몸을 파는 네, 유흥업소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홍등가? 네, 위에서 이제 어서오라고 선집해주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돌침대가 마련되어 있고 방이 구분되어 있는 아쉽게도 지금은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침대의 모습으로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 남녀가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포즈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무역항구였기 때문에 같은 언어가 소통되는 같은 나라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왔었기 때문에 뭔가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알리고 싶을 때에는 글보다는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문 닫았네요. 루파나레 네, 적혀있는 거군요. 자 이렇게 도모수라고 적혀있는 곳에 오시면 쉽게 설명드리면 저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모자이크도 잘 새겨져 있고요. 잘 보존되고 있네요. 네, 아쉽게 출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치면 김밥 천국 음식을 파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이 나오죠? 네. 굉장히 시원하고요. 2000년 전에는 이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없어서 계속 이제 나오겠죠, 물이. 자연스럽게 중간에 이거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차올라요. 물이 차오르게 되면 여기 한번 비춰주시죠. 네. 이쪽이 조금 온포 파져 있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낮에는 이 물을 퍼가요. 저 구조물의 힘을 받지 못하는 일반 가정집은 일일이 물을 길러다가 가야 되는데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가니까 당연히 물이 계속 유지되겠죠 여기는. 근데 밤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가지 않습니다. 그 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오르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넘치겠죠. 근데 이쪽에 홈을 파두게 되면 물은 도로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도로에는 각종 이 운송수단이었던 다양한 가축들의 배설물 뭐 이런 것들이 쭉 뿌려져 있는데
밤 사이에 이 수도가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자연스럽게 이 경사로를 펴놔서 쭉 밑으로 흘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로도 청소되고 물도 사방으로 튀지 않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네요. 그리고 이런 데 홈이 파져 있잖아요. 우리도 수도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먹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손 딱 집은 데에는 홈이 파져 있네요. 그렇군요. 아, 과학적이군요. 이게 되겠죠. 물. 이것은 뭐예요? 어떤 거? 이거요. 아, 여기 파져 있는 거. 이거는 횡단보도입니다. 아, 인간이 지나가라고. 있었는데, 어. 지나가게 되면요. 여기 푹 파져 있는 데는 그 이제 마차 바퀴 자국이 수없이 누적되면서 도로에 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기 안에 짠! 바닥에 모자이크도 굉장히 잘 남아있네요. 대박! 이렇게 자, 여기 공간이 총 네 군데가 있거든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곳은 과거에 환전소 역할을 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동전 유물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다양한 화폐의 동전들이 무역 항구다 보니까 각 나라의 화폐를 들고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장을 보고 이렇게 둘러보기 전, 폼페이를 둘러보기 전에 폼페이에서 통용되던 화폐로 교환을 하던 그런 장소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유럽에 여행을 나온다면 한국 돈으로 유로화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폼페이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걸 제일 먼저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장이었던 공간인데 아쉽게도 문을 닫아놨네요. 자, 여보, 참 오랜만에 폼페이로 옵니다. 그죠? 네, 저는 여기... 투어 말고 개인적으로 온 건 처음이에요. 저는 지금 2000년 전에 파리바게트에 왔습니다. 이것도 유물이에요, 유물. 여기 해서 이제 벽대기를 연결해서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메톨헤드. 좀 더 큰 빵집은 당나귀 같은 거를 이제 가축을 이용해가지고 뱅뱅뱅 돌리면은 그래서 곡식을 반쪽을 해가지고 갈아서 이쪽으로 화덕이죠, 화덕. 아, 피자를 구웠나요? 네, 피자 같은 빵을 싹 넣어가지고 떼가지고 예,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오시면 보일 거예요. 오, 진짜 화덕이네? 잘 남아있죠? 이렇게. 이런 게 아치 형태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폭삭 안 무너지고 잘. 여기는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어디요?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 붙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페인이 여전히 발굴 진행 중입니다. 완전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도 몰랐던 곳들이 속속 이렇게 발굴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 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지금 노란색 사각형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폼페이가 완벽한 계획 도시였다는 게 눈으로 보이죠. 반듯한 길들과 가로세로 이렇게 직장 소극장. 근데 이쪽 길로 나가가지고 원형 경기장 쪽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시원합니다. 밑에 쪽도 잘 보이고. 여기 글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에도 종종 나오는 세탁소. 여기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서 여기서 그 발로 밟는 거죠. 여기 포인트에서 발로 밟고 초벌 세탁을 하고 위층으로 올려갖고 한 번 더 물에 헹궈가지고 나왔어. 세탁소. 네, 2층 구조물로 되어 있었고요. 밑에는 주로 상가, 위에는 주로 거주하는 공간 이렇게 주상복합 형태로 많이 활용하게 되죠. 지금은 대부분 위에 부분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로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2층 건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음식점이죠. 특히 자, 이게 차도와 인도 경계선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축을 파킹할 수 있는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있죠. 아름답다. 석류 나무가 있네요. 홈페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면적이구나. 또 여기는 원형 경기장을 갖출 정도로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구나.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출구죠. 여기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문을 열어놨네요. 그죠? 네. 자, 여기 단어를 보시면 안피데아트로 양면이라는 뜻이에요. 데아트로가 극장. 그냥 극장을 두 개 이렇게 마주보게 합치게 되면 약간 타워 형태의 경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로세움도 정식 명칭이 암피테아트로 플라비우. 플라비우스 황제 때 그 플라비우스 가문이 만든 양면 극장. 여기도 똑같이 암피테아트로. 여러분이 이탈리아를 여행하거나 하실 때 암피테아트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은 아, 이거는 원형 경기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 여기 처음 와봐요. 2000년 전의 경기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갑시다. 우와. 현실적으로는 입구에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방문하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자, 오늘 폼페이를 둘러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투어로만 폼페이로 와봤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온 거는 처음인데 네. 이제 1일 가이드를 대동하고 제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원형 경기장을 처음 와봤어요. 근데 몇 번이나 폼페이를 와봤어요. 제가 저도 사실 가이드는 아니지만 10번은 와봤어요. 폼페이를. 네. 근데 오늘 와보니까 완전 여기를 내가 처음 와보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풍족하게 볼 수 있으면 네, 그렇죠. 풍부해지고 정말 이게 진짜 이게 폼페이가 오늘은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개인 가이드가 옆에 붙어 있죠. 그것도 그런데 진짜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발굴이 좀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의 그런 집들도 보고 하니까 벽화도 보고 그죠? 느낌이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로 하루 종일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폼페이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보고 갈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 그 한국에도 서울에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김밥천국이 얼마나 많아요? 파리바게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2000년 전의 유적지에 잘 보존된 뭐 주막 하나, 집 하나, 이렇게 샘플러 하나씩, 목욕탕 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려가지고, 그거를 동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여러분이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2시간 반이든 설명과 함께 둘러보신다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 둘러보기 시작하면 10시간을 봐도 그게 그건 것 같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 곳이 폼페이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 가이드를 동반한 투어를 통해서 폼페이만큼은 좀 설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에 오시면 폼페이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씨, 것들. 올리브 씨, 알리오 씨 이런 거 알리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타버렸지만 이렇게 신기하다. 토기들도 있고 오리지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폼페이에서만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 에르콜라노라든지 폼페이와 함께 묻혔던 다른 도시들에서 발견된 것들도 이렇게 모아놨죠. 화덕 같은데 아치 형태 구조물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빵 타버린 거 보이세요? 쩐다. 폼페이에서 발견된 아,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보, 네? 꽃길만 걸으세요. 네. 꽃길이 펼쳐지네요. 네. 아, 힘들어요. 여기가 2000년 전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여기 널판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딱딱딱. 그리고 앉아가지고 용변을 보면 저기 하수구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석고 캐스트도 보이고요. 각종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용량을 재는 곳입니다. 이렇게 폼페이 방문해서 과거의 로마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거를 유추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관광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둘러보기는 굉장히 편리하긴 했지만 쾌적했어요. 가이드로서 좀 마음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여행이 정상화되어서 여러분들도 이 폼페이를 저희와 함께 둘러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또 폼페이에서 여러분께 리뷰 시간을 통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폼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원로원 분들. 네, 가시죠. 네. 여기가 이제 투어 때 방문하게 되는 입구 쪽입니다. 포르타 마리나. 여기가 항구였고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공간. 저기 멀리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배 그 묶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욕탕이었고요. 냉탕, 온탕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목욕탕.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항해를 끝내고 돌아온 선원들이 바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소렌토로 돌아갑시다. 소란테 전망대 입구에 있는 벽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전망대로 갈 수 있죠. 소렌토 전망대입니다. 밑에 해수욕 할 수 있는 곳이고 저쪽이 이제 넘어가면 카프리가 있고 여기는 나폴리 쪽 베스비오산. 여기는 그렇죠. 폼페이 쪽 가는 길이 되겠죠. 여기가 항구가 되겠습니다. 식당에 한번 왔네요. 소렌토 식당. 일단 오징어 튀김이고요. 문어구이, 해산물 파스타. 평점도 좋고 아내가 고른 식당이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당다운 식당에 왔네요. 먹어보세요. 이 분위기 너무 좋죠?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세요. 제가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 별로 없는데 이건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먹어보세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나 하나 더 시키고 싶어. 하나 더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튀김도 먹어보세요. 아까 먹어봤지요? 진짜 쫄깃쫄깃하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여기 진짜 추천해줄만 하겠네 그러면? 누구 알람을 켜놨는데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념품은 지금 보시는 이 골목길에서 구매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식당들도 있고 기념품 가게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타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가게 이름 새겨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쁘네요. 레몬으로 쫙.
이쁘네요. 여기 소렌토 이름이 적혀져 있는 잔도 있고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산책이 이렇게 좋습니다. 쾌적하고 공기 좋고 나폴리 중앙역. 이탈리아 중앙역마다 있는 체인점이죠. 체인점? 네, 키포인트. 집 맡기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다시 나폴리로 왔습니다. 피자 먹어보자, 피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어디요? 5시간 후에는 베네치아 여행 비행기를 타겠군요. 집에 가기 싫어요. 들러봅시다. 다 미켈레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날도 좋은데.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난리다, 난리. 11시 반부터 영업인데 지금 11시 10분에 왔거든요. 피자 종류가 4종류고 그거 음료 팝니다. 모두 피자는 한 판에 5유로. 11시 29분 저희가 입장해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주문 완료했고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되네요. 지금 나온 메뉴는 코사카, 이렇게 세 번째 적혀있는 코사카가 되겠죠. 코사카 드시죠. 앙코라 운 코카콜라 페르 파보레. 요거는 마르게리따와 반반이죠. 이게 마리따라는 피자가 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되게 얇아요. 이렇게 충분히 한번 먹어주세요. 줄리아 로버츠 같아? 네. 뒤에 사진도 있네요. 엄청 큽니다. 근데 얇아가지고 저렇게 반 접어서 드실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죠? 얼른 먹어요. 저는 이게 마리나라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바구니가 있네요. 위로 쭉 올라가면 저기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와우, 파란 하늘.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냥 쭉 걸으면 15분이면 갈 것 같은데, 저 끝까지.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저희 이태리 부부는 이제 나폴리를 시작으로 해서 5박 6일간의 7월 남부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나폴리 공항으로 이동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저희의 집이 있는 베네치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5박 6일 동안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원로원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좋은 경험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추후에 이탈리아 남부를 방문하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나 남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저희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여러분이 즐겁게 좋은 추억만 이탈리아 남부를 여행하면서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5박 6일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바다를 봤으니까 산을 봐야겠죠, 그죠? 네. 가능하면 이탈리아의 북동부, 이탈리아의 알프스라 불리는 돌로미티 지역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입니다. 들어가시죠. 500g 10유로, 11유로, 19유로. 1kg가 19유로. 사람 엄청 많아. 까까까.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